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 네. 오리진 이펙트의 할시온 그린 오버드라이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시온 그린 오버드라이브는 오리진 이펙트의 적응형 회로를 적용한 첫 번째 페달입니다. 이 특별한 회로 디자인은 피킹 어택과 볼륨 체인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버드라이브 페달 중 가장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연출한다 라고 하네요. 할시온 그린 오버드라이브는 아이바네즈의 TS808을 시작점으로 개발하였지만 단순한 복각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튜브 스크리머는 두툼한 미들대역 보이싱과 로우 게인 드라이브 그리고 클린 시그널이 더해져 연주자들이 솔로 연주 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타 볼륨을 줄이거나 부드러운 연주를 할 때 강조되던 미들대역이 얇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리진 이펙트는 클래식 드라이브 페달들을 스태킹하여 많은 톤 변화의 경우의 수를 연구하였으며 간편한 컨트롤로 압도적인 사운드를 완성하는 할시온 그린 오버드라이브를 완성시켰다라고 하네요. ADAPT 스위치를 사용하여 페달이 클린해질수록 강조되는 미들대역을 서서히 줄여주며 클래식 TS808의 톤을 내어줌과 동시에 기타 볼륨을 내릴수록 기타 고유의 클린톤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표현을 해준다 라고 일단 외관을 보면 오리진 이펙트의 네. 특성을 잘 살리고 있고요. 이 항상 이 모노톤 검은색이나 그죠? 그런 컬러만 보다가 그린색이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또 이쁘네요. 이쁩니다. 이쁘고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버드라이브 페달 중 가장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연출한다.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은 설레발이야. 그죠? 하고 말 테지만 저희는 일단 뭐 의심을 100%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오리진 이펙트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페달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전체 페달들이 모두 다 그런 페달들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멋진 사운드를 들려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코너스톤의 앤티 클래식 드라이브 역시 TS 계열의 사운드를 표방을 해서 시작을 했었다면 이 친구 역시 비슷한 단점을 보완을 해서 강점으로 승화시킨 페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앤티 클래식 드라이브와 이 친구를 비교해 보면서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ADAPT 스위치, 기타의 볼륨과 피킹 다이나믹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페달이 클린해질수록 강조되는 미들대역을 서서히 줄여주는 스위치입니다. 보이스 스위치, 808과 모드 두 개의 모드를 선택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역시나 이 친구 역시 드라이브 사운드에 클린 사운드, 그러니까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를 해서 쓸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기대됩니다. 네. 자, 일단 808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이구. 오, 좋네. 좋네, 그냥. 비난받을 수도 있을 만한 발언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에서 그 원래 그 환자의 매력을 유지를 시키면서 뭔가 살짝만 만져가지고 정말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실력 있는 성형외과 이사가 있잖아요. 오리진 이펙트가 그런 이사가 아닌가. 이 지금까지 저는 다양한 종류의 튜브 스크리머 복각 페달들을 만나봤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뉘앙스가 존재했던 거지 튜브 스크리머의 매력을 가지고 갔다 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페달이었다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 친구는 듣는 순간 정말 좋은 튜브 스크리머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다르긴 달라요. 이게 지금 시작하자 둘 다 약간 헛웃음이 나서 좋네. 좋습니다. 실제로 네, 굉장히 네,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네.
좋아요. 오늘자 기준으로 할인가가 적용된 가격이 48만 원이에요. 원래는 60만 원짜리 이펙터고 48만 원에 계속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튜브 스크리머 48만 원? 조금 더 보태면은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빈티지 오리지널 가격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저는 70만 원 이상 주고 오리지널을 갈 바에 비용 아끼고요. 이 친구 갑니다. 얘는 진짜로 사운드 정말 좋고 튜브 스크리버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808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양산형으로 나오는 808 같은 경우도 가격이 꽤 비싸요. 맞아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 투자를 하셔서 진짜로 제대로 된 사운드의 튜브 스크리버를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이 열렸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저번 시간에도 해봤던 대로 드라이 시그널을 좀 많이 줘보도록 할게요. 좋아하네. 정말 이거는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네. 아, 듣는 내내 너무 기분이 좋고 실제로 이 오리진 이펙트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네네네네. 튜브 스크리머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듣는 순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에 계십니다. 저도 솔직히 약간은 이게 튜브 스크리머 복각이 맞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독이 된 성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좋은 페달이야라고 쓰지 튜브 스크리머 복각이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맞아요. 사실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회사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뭐 808 복각이라고 샀을 때 뭐 그냥 뭐 그냥 이 회사 페달인데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이 정도지 그걸 가지고 다 808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형이 방금 말씀하신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 과연 그러면 그 페달이 뭐 예를 들어서 와 정말 명기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갈 것이냐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평가되면서 정말 명기다 그러면서 뭐 그때 초창기 나왔던 버전 1이 정말 명기 그게 또 나중에 중고지만 웃돈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음악 악기 씬 요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역시나 808 복강류들 페달들 중 그렇게 빛을 보는 페달들은 솔직히 많이 좀 맞습니다.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아 오리지널 808을 샀어 라든가 그거의 가격이 계속 치닫고 올라가는데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모드 쪽으로 네.
다른 종류의 이 808계열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페달들을 유튜브에서 이제 최종 믹스를 거친 그렇죠. 굉장히 손을, 잘 보정된 손을 많이 만져서 듣는 사운드를 앰프에서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정말로 고급진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 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멋있네요. 아, 이게 오리진 이펙트가 그 뭔가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라인으로 가는 거는 짜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짜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씩 짜치는 게 있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 물론 앰프 이제 그 페달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워낙 색깔이 좀 그쵸? 이제 짙은 성향의 앰프도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앰프가 아니면 맞아요. 호불호가 갈릴 근데 이런 약간 전통성 뭐 컴프 뭐 지금 뭐 80 와 하나도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법한 그런 페달들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와 근데 오리진은 이름처럼 이런 것에서는 짜치지 않는다. 아 그 이 회사에 정말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사운드를 계속해서 많이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끊겠습니다. 왜 끊냐면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연주자분들 꼭 방문하셔서 재고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난리 쳤는지 치는 순간 종소리가 딱 들립니다. 이게 언제든 어디서든 정말 익숙하게 들었던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가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90% 이상 그 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쵸 발라진 그 10%의 이 오리진 이펙트만의 기술력이 진정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를 완성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할시온 그린 오버드라이브에 대해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발랐다. 발라버렸어요. 그 아까 현피디님 저랑 아무 기대감 맞아. 없이 있다가 그냥 좋은데? 그러니까 이 감정은 현피디님의 오늘 약간 좀 전략인 것 같아요. 원래 사실 방송에서 저희가 좀 잘 이러진 않는데 이건 진짜 오셔서 쳐보세요. 맞아요. 뭐 저희가 뭐 맨날 말하는 것보다 이건 한번 쳐보시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셔도 그거 이상은 나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튜브 스크림.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말 리뷰 하시면서 말씀하신 적 없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튜브 스크림을 저도 많이 썼었습니다. 808 두 개도 연결해서 써봤고 9 뭐 다양하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복각된 튜브 스크리머 페달들도 저희가 많이 리뷰를 해봤고요. 단연 탑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시청 네,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촬영하고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제 옷이 계속 뭔가 똑같다가 바뀌잖아요. 네. 오늘 약간 몰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맞아요. 이런 날이 잘 없는데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올해 10점 중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10점 기여가 지금 이제 상반기를 넘어가고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뭐 이렇게 조금 뭐 9점은 나와도 맞아요. 정말 좋다고. 진짜 좋은 애들은 8.5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요. 보통은. 그래서 와 근데 좀 더 좋다. 우와 이거 미쳤다 해도 9점 이렇게 했는데 10점은 사실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짜졌다는 게 10점을 남발하지 않겠다라는 그것도 있었는데 와 오늘 완전 무너져 내렸네. 오늘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패널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